오늘은 치킨 데이. 자, 처음부터 여러분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처음 얘기해. 아, 그래? 다시 시작.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참고 참아온 다이어트 했고, 다이어트 성공한 것 같고. 언제요? 좀. 많이 탄데, 제가. 위량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살 빠졌어. 근데 어제 마취를 해서 조금 부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치킨 먹어도 재밌나요? 알았어. 이거는 치킨 매니아 거고요. 레게노 콤보. 레게노 콤보? 레게노 허니 콤보 편. 치킨이랑 떡볶이 세트입니다. 그거랑 닭발. 닭발튀김. 후라이드. 닭발튀김. 근데 우리는 후라이드 시켰고, 후라이드 시키면 뭘 주죠? 핫 마요 소스. 닭발 원래 안 드시는데 오늘 드시는 거죠? 처음 먹는 거. 치킨 매니아 자체가 처음 먹어봐. 없었어 주변에 원래. 주변에 없었어. 부드럽다. 부드럽다. 그 다른 뭐 치킨 거기 맛이랑 비슷하네. 근데 여기가 싸지 않아서. 그지? 가성비 좀. 파티 기념으로 먹고 싶으면 그 교고기랑 엿떡이랑 따로 시켜서 배달비 또 따로 나오고 그랬잖아. 이거 매운 떡볶이다. 맵떡이네. 이름 자체가 맵떡이네. 그지? 매콤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만큼 치킨이 단짠. 자, 원래 근데 이렇게 먹어야 정상이야. 그런가요? 제가 너무 덜 매운 거 먹어서 우리 엽떡도. 근데 엽떡은 너무 매워. 신라면 정도? 지금 몇 개? 그지? 신라면 볶음 정도다. 콜라. 그 정도로 맵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버하고 있어요. 신라면 볶음면이 더 매워서. 내가 먼저 닭발을 한번 먹어. 26일이라고? 전 원래 닭발을 좋아해요. 근데 죄송한 때 못 먹었거든요. 야, 뼈 없는 거야, 이거? 이거 닭발튀김이 뼈가 없는 닭발튀김이다. 뼈 있으면 먹기만. 와, 이거 술안주도 좋겠는데,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닭껍질튀김이지. 그거는 바삭하구만 하잖아. 닭발은 이건 약간 쫀득쫀득해. 난 이 떡볶이보다 이 소스가 더 매운데? 진짜? 조금만 찍어 먹으면 되지. 얘만 먹어봤어? 응? 얘만 더 먹어봤어? 어. 피스. 근데 굉장히 닭발치고는 거부감이 없어. 외모는. 아, 뭔가 맛있어. 맛있는데 내가 지금 닭발을 먹고 있다는 그. 나 음식 못 먹는 게 없는데 뭘 그런 걸 모르지. 뭐? 맛있는데? 그 놀라운 일 아니야. 아, 맵다면서 그걸 찍어 먹어 왜 자꾸? 오, 엄청 빨리 커요. 근데 안에 쫀득하지 않아, 안에가? 그 맛을 먹은 거야. 뭔가 향이 특이하네. 향? 응, 향. 약간 고소하면서. 이게 뭐지? 닭의 발이 이런 향이야? 그냥 닭발 먹는 것보다 이 튀김이 더 맛있어. 자기야, 닭발은 원래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튀긴 음식은 조금 맛있어. 신발로 튀겨도 맛있으니까. 그럼 닭발을 튀겼다? 만약에 밥이랑 먹을 거면 이건 아니지. 지금 우리 조합 봐봐.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이시면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아, 근데 모이지 못하는 거 오히려 이 메뉴들이 장점이긴 하다. 왜냐면 여러 명이 모일 때는 땡떡볶이 시키고 막 이래도 되거든. 뭐지? 이 부분 되게 맛있었어. 뭐 먹었어? 왕닭발. 이건 자기 줄게. 우리 엄마가 내가 닭발을 먹었다고 말하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아. 난 니와 또리는 아시오 따베따요 이러면 깜짝 놀라. 뭐라는 거야? 난 니와 또리는 아시오 따베따요. 이거 거의 신발 신었는데? 난 더 거부감 있는 냄새인 줄 알았어, 닭발이.
족발보다 얘가 더 약한데? 쉬운데 얘 이놈이? 아. 쫄깃한 닭발과 싸움 중인 거. 다음번에는 뼈 있는 닭발을 먹고 먹어. 난 이게 좋아. 뼈 있는 닭발 먹어. 뼈 있는 닭발.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먹어. 무뼈 닭발을 먼저 도전해야 되네. 이거 먹었으니까. 와, 너무 맛있다. 떡볶이 맛있어. 아, 솔직히 나 처음에 치킨 열었을 때 양이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양이 안 적네. 그렇게 매워? 빨리 가라앉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닭발이 안 매운 메뉴가 없어. 그치? 뼈가 있든 뼈가 없든 무조건 매운 닭발이야. 마요네즈라서 더 고소한가 보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이렇게 조합 좋긴 해. 아니, 안개가 어제 쪄여가지고 안개를 진짜 그렇게 뜬가. 아, 안 들어졌다. 닭발을 한 입에 먹는 거야. 소스 여기에 들어서 먹는데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다. 매콤한 거 잘 먹는 사람들이 맥주 잘 마시거든. 이제 배부르니까 나는 자가 닭발 다 먹어. 어떻게 졸리기 시작했니? 졸리다고? 배불러서 졸리기 시작했어. 뭔 소리 하는 거지? 먹다가 자는 거야 지금? 근데 낮잠 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나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괜찮아. 닭발은 잘 안 쪄. 진짜? 아니. 내가 쪄. 자기도 치킨은 잘 안 쪄. 자기가 쪄. 너 번데기랑 같은 취급이었어.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가 유관상 봤을 때는 안 찐 거였잖아. 한번 그 식감을 내가 경험을 해버리면 식이섬유를 무득 이렇게 막 끊어 내 이빨을 끊어 먹는 그 느낌 알지? 아, 자기 그러면 다 먹는.